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파트디 플랜 변경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약값에 대한 디덕터블, 본인 부담액도 275달러에서 29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기본 플랜에서 제외되는 만큼 새로 변경되는 플랜에 맞게 신청을 해야 내년부터 제대로 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 대부분이 파트 D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모두를 갖고 있는 이중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소지자와는 달리 매달 플랜의 변경이 가능해 플랜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만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플랜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약값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